얼마 전 양심이나 종교를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은 걸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양심이나 종교 때문에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도 무죄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. 먼저 안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31살 홍모 씨는 방위산업체에서 보충역으로 군복무를 마쳤고 전역한 뒤 예비군 훈련도 4년간 받았습니다. 그런데 지난해 11월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았을 땐 훈련에 불참했습니다. 어렸을 때 여호와의 증인 신자였던 홍 씨는 첫 딸이 태어난 뒤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고 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던 겁니다. 예비군 훈련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형사처벌하게 돼 있습니다. 그런데 수원지법 안산지원 송영환 부장판사는 기소된 홍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홍 씨의 훈련 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.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걸 언급하면서 예비군법에도 대체복무제가 규정돼 있지 않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. 양심이란 게 가변적이고 중요한 계기가 있거나 종교를 믿는 과정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훈련복무를 마친 이후에도 양심을 갖는 건 이상하거나 예외적인 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검찰은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홍 씨의 양심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항소했습니다. SBS 안상우입니다.